자, 134페이지 대리행에서 대리의 의사표시에서 현명주의가 나오죠.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줘서요. 을이 대리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을이 제주도를 돌아다녀 보니까 병의 땅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병과 만나가지고 땅 좀 파세요 해가지고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병은 땅을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와가지고 땅 좀 파세요 그러면 아, 요 인간이 땅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요 우리가 현명이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거다라고 밝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146조 1항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계약한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을 하면 요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될 테니까 요 매매계약에 대해서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밝혔어요. 그러면 병은 누가 땅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을이 땅을 사는 사람이 생각하겠죠. 따라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누가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면 대리인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는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명을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현명하지 않으면 누가요?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근데 추가할 것이 있는데 교재 보시면은 의의가 나오고 갑은 표시의 의미가 나오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나번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가 나오고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우측에 보시면 현명의 방식이에요.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무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첨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했어요. 본인을 가장했어요. 이것이 현명이냐?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냐면 을 대리인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하되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지가 마치 누군 것처럼요? 갑인 것처럼 해가지고 갑의 이름만 쓰고 갑의 도장을 찍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으로 보고요.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거는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칭했다, 가장했다 이런 문구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보면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주네요.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 자신인 것처럼 행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 행위로 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죠.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대리권 없는 자가 이래버리면 뭐가 되어버려요? 틀린 지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유효한 현명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유효한 현명이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일단 예외죠. 현명주의 예외로서 첫째, 아예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교재는 상행위만 나왔는데 상행위는 뭐 할 필요 없죠?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행위의 가장 주된 특징은 반복적이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일이 물건 하나 팔 때마다 현명해야 된다면 장사할 필수가 없기 때문에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다.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고요. 교재는 없지만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간에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도 뭐 할 필요 없냐면 현명할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남편은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요. 부인이 집에 있는데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 주위 업자를 불러가지고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었다면 이 병은 기름값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갑에게도 기름 값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 것 같은 일상적인 가사 집안일에 대해서는 쌍방에게 뭐가 있는 거죠? 대리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처가 한 행위라 하더라도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책임이 기속된다 이런 얘기고 물론 을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을 때 나는 갑에 드린 을입니다라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자분이 더 많으신데 남편이요.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빚 막 이런 게 막 생겼어요. 아니 도박빚은 그런가? 아니 남편이 도박빚 안 할게요. 뭐 술 먹고 다니라고 카드값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랬을 때 부인이 그 술값을 카드값을 갚아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있나요? 반대로 부인이 명품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명품 가방 명품 뭐 신발 사느라고 카드값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 카드값을 갚아줄 의무가 있나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부 재산 별산제예요. 그래서 부부는 재산이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공유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 남편이 술 처먹는 건 일상적인 집안일 아닙니다. 따라서 부인에게 책임 없고요. 또 부인이 명품 가방을 사는 것도 뭐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뭐 남편이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뭐 이혼했다. 이런 얘기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왜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 사업 실패한 것이 부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 뭐죠?
대리권이 있다고요. 따라서 사업 실패한 곳에 대해서 배우자는 뭘 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 불쌍한 남편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연기 활동을 충실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이지. 아, 사업에 실패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서 이혼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애정이 식어서 더 이상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혼할 뿐인 것이지.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남자 여자든 나와가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꼴보기 싫어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조심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법체가 이러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남편이나 부인이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은행에서 연대보증으로 배우자를 세우라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대출받아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부인한테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뭘 세우는 거예요? 연대보증을 세우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 실패가 뭐까지 가버려요? 이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연대보증 때문에. 만약에 연대보증을 안 썼다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부인이 뭐죠? 열심히 일을 하면 이뤘을 수가 있는데 그걸 뭐 해버렸어요? 연대보증을 써버리는 바람에 그 빚이 누구한테 넘어와요? 배우자한테 넘어와가지고 돈 문제를 떠나가지고 가정 파괴 문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까울수록 보증 쓰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특히 누구끼리는 보증 쓰면 안 돼요? 부부끼리는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돼요. 절대로. 하늘이 두쪽 나도 부부끼리는 절대로 뭐 쓰면 안 돼요? 보증 쓰면 안 되고 그래야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가정이 뭐죠? 깨지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동대리죠.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현명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상대방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게 수동대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을에게 별말 없이 의사를 표시하면 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나한테 하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겠죠. 그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한 의사 표시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인에 뭐가 나오죠? 능력이 나오죠. 아까 했어요. 그죠? 자, 117조.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왜요?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대리행에 뭐가 나오죠? 하자가 나와요. 참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잘 틀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굴 가지고 따지는 거죠?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했을 때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일이 밝혀졌어요. 이랬을 때 요 매매 계약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요? 의사결정은 갑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의뢰한 거예요.
따라서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여부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사기당했든 강박을 당했든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 거죠?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 누가 한다고요? 대리인이. 근데 만약 이게 헷갈린다면 누굴 집어넣으라고요? 친권자. 누굴 집어넣으라고요? 친권자. 그래서 친권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 따라서 만약에 병과 을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면 갑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아, 그죠? 그죠? 법률행위도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더 해야 되겠다. 두 개를 빼먹었는데. 만약에 이 법률행위가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적극가담했으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중매매도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것이니까 적극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것이니까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뭐가 있느냐? 하나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 여부만은 누구만 가지고 따지? 본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어려운 사정,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제가 이미 나왔잖아요. 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유일하게 뭐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137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첫 번째 판례는 뭐냐 이거죠.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결국은 뭐죠? 같은 취지의 판례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예외가 나와요. 자, 예외가 만약에 헷갈린다면 여기는 예외는 버리고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 때문에 뭐가 헷갈린다면요? 원칙이 헷갈린다면 뭐만 기억하는 게 더 현명해요? 원칙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대리인이기 때문에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더라도 요 매매계약은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기당한 본인이 을에게 뭘 했냐면 지시를 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뭘 했어요? 참여를 했다면 요 매매계약은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누가 혼자 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혼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했어요? 본인이 참여했다면 그때는 누구 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본인 것도 고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려면 매수인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어야 되고 나중에 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만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드는 고장난 자전거였거든요. 근데 이 대리인은 이 자전거가 고장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뭐예요? 무과실이고 본인은 악이었어요. 그래도 갑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산 사람은 누군 거죠? 대리인이고 알았는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얘네들은 선이고 무과실이니까 갑은 병에게 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뭐죠? 가능한 거예요. 다만 갑이 을에게 뭘 했냐면 지시를 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갑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뭐 할 수 없어요?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교실을 가볼게요. 얘 할 때마다 항상 걱정돼. 그러나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뭐라고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그러면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참여했다는 얘기죠. 본인은 자기가 아는 사정,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본인이 뭐 했기 때문에? 지시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시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헷갈리나요? 그럼 몰라도 돼요. 이거는. 뭐만 잊지 마세요. 원칙만.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대표해 줍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죠? 현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원칙조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리인이.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과는 B, 본인에게 기속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A가 차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A, 대리인을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B, 본인이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맞나요? 다시 말하면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질?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질?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차고인지 아닌지 여부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아까 우리가 이미 되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말은 취소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니까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취소한다. 정확히 맞는 거죠.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왜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A가 C를 사기꾼은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도 상관없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B에 대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이 무과실이에요. 물론 선악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질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B는 C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지금 보시면 실제로 시험 문제는 예외는 안 돼요. 뭐 맞네요? 원칙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요 예외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착각 때문에 틀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만 나오기 때문에 원칙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오늘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대리의 효과. 대리행위라 하면 누가요?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한다. 2번,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요?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의 사실행위나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2번 본인의 능력. 본인은요 의사결정 안 해요. 누가 의사결정한다고요? 대리인이. 따라서 본인은 의사능력도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으로 제어절 복대리가 나오고 있네요. 시간이 금방 갔죠? 저 오늘 복대리까지 하고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자, 복대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요 복자가요. 다시 복자예요. 다시 복.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 복구한다 할 때 복구.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자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한자는 같은데 발음을 달리 갈 뿐이죠. 다시란 뜻이. 그래서 다시 선임했다는 얘기고 또다시 선임하면 뭐가 돼요? 복복대리인. 또다시 선임하면 복복복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복대리인이란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어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갑이요. 미성년자예요. 술 처먹고 쌈박질 해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날 아버지한테 전화 온 거죠. 친권자죠. 법정 대리인석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하면서도 요 놈을 빼내기 위해서 병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럼 누가 선임한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변론하고 누구를 대리하냐면 갑 본인을 변론하고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복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가 뒷얘기 흔합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누가 선임한 거냐면 대리인이 선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등기라면 등기 명의를 갖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갑이니까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복대리인 누굽니까?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가지고 법적 성질에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뭐죠?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복대리인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 자신이 선임한 거다. 다만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뭐에 대해 작아야 된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죠. 또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2번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 판례가 있지만 판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오로지 뭐가 중요하냐면 법조문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조문이. 근데 법조문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뭘 내요? 법조문을 내요. 왜요? 법조문을 내도 여러분들이 뭐하니까 틀려주니까. 그래서 법조문 읽어볼 거예요. 자, 생각해보죠. 자, 요 대리인이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뭘 두고 있는 거예요? 친권자 법정대리인을 예를 두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항상 그러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제주도 가라고 제주도 가서 땅을 사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임의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을이 가기 싫다고 엉뚱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복인권이 없는 거죠. 근데 갑이 다른 사람 보내줘도 좋다라고 뭐 했어요? 승낙을 했든지 아니면 을에게 뭐가 있으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복대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고요. 요 두 가지 사유로 복대리 선임하는 경우에도 잘 선임해야 돼요.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못해서 병의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선임만 똑바로 하면 안 되고 감독도 똑바로 해야 돼요. 만약에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병의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본인이 지명한 경우죠. 자, 갑이 을에게 선임해도 좋다라고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을 지명했어요. 야, 병이 참 똘똘하니까 병을 대신 보내라라고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까지 했다면 병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요. 또 해임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까지죠? 자, 법정 읽어볼게요. 자, 139페이지 120조입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뭐죠? 임의대리인이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없어요?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140페이지에 121조입니다. 이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때에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선임이나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 보시면 이야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족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퇴야만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본인이 뭐까지 했어요? 지명까지 했다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는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 법조문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안 읽어보시면 마구마구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법정대리입니다. 자, 을이 만약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갑에게 무조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항상 무과실 책임이냐? 이 무과실 책임이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뭐 될 수 있냐면 전환될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법정 읽어볼게요. 122조면 자칫 맨 밑에 있죠.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뭐가 있어요? 복인권이 있는데 그 책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 때문에 선임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속 보시면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만 있다라는 말은 원래는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뭐로 전환돼요?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다 했거든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못해가지고요.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일까요? 그죠? 요거죠? 그죠?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부득이하잖아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마피아 고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뭘 줘요? 책임을 지는 사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복대리 지위가 나오죠. 1번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설명드렸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선임도 당하고 감독도 당한다. 또 복대리권은 대리권으로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부터 보호할 수는 없어요. 클 수는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 나머지 거 2번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3번 복대리인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데 어차피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거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요. 넘겨줘서 4번 복 대리인에 뭐가 나옵니까? 복인권이 나오죠. 자,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항상 무슨 대리인이냐면 임의 대리인이죠. 이 사람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지만 복 대리인 누구냐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 대리인이니까 숙권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복대리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대리일 수밥에 없으므로 복복대리를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보호하게 되어 소멸되게 됩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이제 풀어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법률 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맞죠? 2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X죠. 복대리는 누굴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답은 2번이죠. 3번.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무권 대리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거의 이제 민법 총칙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